오늘은 닭가슴살 머이 자체. 오늘은 닭가슴살을 이렇게 그 소갈비 그 재했던 물에다가 갖다가 닭가슴살하고 다리살을 뼈를 발라서 거기다 재놨다가 이제 밑에다 머이하고 백김치. 백김치를 이렇게 쭉쭉쭉하게 채 썰어서 미나리랑 머이랑 파프리카 새송이 버섯 해서 같이 이렇게 볶고 있어요. 이번에는 당면을 좀 뺐어요. 다른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당면을 이번엔 빼고 닭가슴살 백김치 머이 잡채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.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집에서 있는 야채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닭 한 마리면은 풍족하게 여러 가지 야채를 섞어서 이렇게 제반 식구가 아주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도 좋고 또 단백질을 이런 비타민, 칼슘, 철분이 머리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. 이제 거기다가는 이제 방금 뭐 따온 뭐 깻잎은 이제 집에서 따온 깻잎도 넣기도 하고 감자도 좀 키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을 이제 첨가시켜서 더 맛있는 풍미가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죠. 참 맛있겠죠? 미나리도 지금 텃밭에서 딴 것이고 백김치는 우리 밭에서는 봄에 가는 건 백김치를 이렇게 송송송송 한 두 포기 썰어서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배추 절반 썰은 다음에 길이를 절반 좀 썰은 다음에 옆으로 세로로 썰어서 이렇게 백김치 잡채라면 참 백김치가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. 머이는 아주 참 피클보다 이렇게 잡채 넣었을 때가 아주 효능이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.